예, 나하고 얘기 좀 하자. 들어오세요. 형수님, 좋았어요. 성민 씨, 저녁은 먹었어요? 네, 먹었어요. 저 아버지 면회 다녀오는 길이에요. 병원을요? 혼자서요? 남이하고 같이 갔어요. 아버님은 건강 어떠세요? 좋으세요. 다행이네요. 아니, 그 유서방이 이 사람하고 내통하고 있었다는 거잖아?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. 아니면 왜 유서방이 이런 사람을 만나? 좀더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. 겁봐라, 내가 뭐라 그랬니? 유서방 조심하라 그랬지? 예지가 자기 딸이 아닌 걸 알고도 조용했을 때부터 내가 찜찜했어.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다. 배신에 치를 떨고 가족들한테 화를 냈었어야지. 아, 그렇게 단정을 딴게 아니에요. 그렇게 밀어붙여. 그걸 핑계로 지민이하고 갈라쓰게 만드는 거야.